깔끔해 주방은. 아무것도 없네요. 우리 집 110볼트도 있어요 여기. 110볼트요? 110볼트? 어, 110볼트. 일본 스타일이야. 한국 옛날에 있었어 110볼트. 야, 네 뭐가 끌려서 여기 집에 오신 거예요? 우리도 다 같은 생각하고. 가깝잖아 사무실이랑. 근데 충재야, 네가 진짜 이번에 한번 고쳐주면은 그래도 형 요거 건물 이거 재개발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딱 살 수 있거든. 예, 알겠습니다 형. 어. 부탁 좀 할게. 아, 이런 아치요. 몰딩도 진짜. 이게 무슨 양식이라 그러냐 이거. 바로크 양식? 바로크요? 저 있잖아 저 예전에 저 옛날 결혼식장에 있을 법한 몰딩인데. 우리 아버지 세대 결혼할 때 결혼식장. 신기하다. 집에 가정집에 이런 둥근. 저거는 잘 살리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. 이건 또 이 랜선은 왜 이렇게 해놓은 거야? 응? 전 사람이 뭐 인터넷 했나 보지 뭐. 충재야, 나 좋은 아이디어 있어. 이게 약간 우리 80년대 풍 그 결혼식장이잖아. 요걸 샹들리제로. 요걸 샹들리제. 샹들리에 향이 났지 않을까? 80년대 느낌으로? 추억도 좀 소환되고. 근데 그건 여기에 이만큼 내려올 거야. 머리 부딪히겠지, 저기. 어떻게 걸어다. 아니면 야 이거 있잖아, 돌아가는 거 있잖아, 돌아가는 거 선풍기 같은 거 그런 거 좀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. 펜. 그 날개 달려가지고 펜 돌아가면 이제 머리 그 바로 자를 수 있겠네. 위험해. 근데 뭐 저는 어차피 형 집이니까 형 취향은 존중을. 네. 아, 어쨌든 뭐 이것도 형이 원하면은 한 거죠. 야, 내 딸기 줄게. 딸기 먹어. 오. 형 집에 과일 있어요? 과일 있어요? 아니, 우리 집은 뭐 과일 있지? 거짓말 하지 마! 우리 집은 뭐 과일 있으면 안 돼. 아니, 뭐, 충재가 온다 해서 이제 하나 샀지. 이건 먹어. 됐습니다. 근데 딸기를 안 먹네. 딸기? 내가 다 먹었어, 저거. 내가 지금. 손이 안 가는 거지. 충재 씨는 저기서 지금 입안으로 뭐가 안 들어가는 거야. 그치. 야, 이거 레퍼런스 한번 보자 그러면. 얘가 이제 뭐 괜찮은 거 이제 레퍼런스를 보여주자. 아. 형 이거 봐봐요.